안녕하세요. 권현지입니다. 줌다 일반화학 4장인데요. 이 4장에서는 화학 반응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용액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요 단원에서는 용액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뒤에 준비되어 있는 용액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개념적인 것들을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단계가 되고요. 이 4-1부터 용액의 조성에 관련된 내용까지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뒤에 있는 내용, 즉 화학 반응의 종류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이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 반응들과 그다음에 그 반응들을 이용해서 산화 환원 반응식의 균형을 맞추는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두 파트로 나눠서 연결을 해볼 거고요. 이 내용은 앞에 있는 화학 반응식 3장에서 우리 공부했었죠. 이 3장에 공부한 그런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4-1에서 물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센 전해질과 약한 전해질, 그리고 용액의 조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이미 알고 익숙하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용매, 용질, 용액,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보고 갈 거예요. 일단 용매라는 게 무엇이냐. 물, 가장 흔한 용매라고 우리 앞에 그 주제에 단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물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용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우리가 뭔가 녹이는 물질이 있고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요렇게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표현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물, 아니면 또 어떤 용액, 뭐 어떤 그 액체 상태 이런 걸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용질이라는 거는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물질들. 보통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NaCl 같은 것들, 그래서 고체 물질들을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용질이라고 하는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용액이라는 거는 용매와 그다음에 용질이 합쳐진 것, 즉 용질이 용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 우리가 소금물, 설탕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용매 플러스 용질이 용액이 된다. 그 다음에 용해라는 거는 녹아 들어간 거, 그쵸? 잘 용해됐네, 잘 녹았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용해라고 하고요. 용해도라는 거는 어떤 물질은 상당히 용매에 잘 녹는 게 있고, 어떤 물질은 잘 녹지 않고 그냥 그 용질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용해도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잘 녹는 거는 용해도가 크다,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잘 용해되지 않고 그냥 용질 상태로 둥둥둥둥 떠다니다 그러면 용해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라는 거는 물에 용해되어 있는 것들, 특별히 물에 용해되는 과정을 수화라고 표현을 해요. 물수자 썼죠. 그래서 용해되어 있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용매를 물로 사용했을 때 수화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적어도 이제 과학 공부, 과학 시간에 용매 용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화학에서는 용매와 용질의 범위가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용액, 액체 상태에서만 우리가 용매라고 하지 않고, 또 고체 상태일 때만 용질이라고 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기체 상태일 때도 용매와 용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고체, 고체일 때도 용매, 용질이 될 수 있고요. 액체, 액체일 때도 얘는 용매, 얘는 용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동안은 우리가 상태로만 구별하는 줄 알았더니 그 상태가 같은 경우에도 용매와 용질로 나눌 수가 있더라. 이건 언제? 용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을 때, 우리가 두 개를 섞었다라고 해서 섞어서 용액으로 만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예를 들면 50대 50이면 누가 용매고 누가 용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60% 정도 있고 얘가 40% 있다 그러면 요게 용매가 되는 거고 요게 용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용매와 용질에 대한 범위가 많이 확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 나와야 돼요. 이건 새로운 용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극성과 무극성에 대한 얘기예요. 극성이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게 물이 되는데요.
이게 전하를 띄고 있는 거. 한쪽으로 전하가 몰려 있어서 그 다음에 성질을 띄는 전하의 성질을 띄는 것들을 우리가 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무극성 물질의 하나입니다. 전하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펼쳐져 있다든지 또는 그 전하의 정도가 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골고루 펼쳐져 있어서 전하의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극성을 띠지 않아서 무극성 물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극성이나 무극성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유기화학 파트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일반화학 부분에서도 뒤에 굉장히 어떤 용질이나 용매의 성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주 등장하고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7장, 8장 유기화학, 우리 일반학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정리를 했고요. 여기 보면 지금 극성 결합이다 해서 이렇게 요렇게 돼지꼬리 같이 생겨 있는 거 있죠. 요게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요게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 이제 요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 요런 물질을 우리가 극성 물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전하가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 쪽으로 뭐 전자가 몰려 있다든지 할게 될 경우에는 균형을 잃게 되죠.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건 극성 물질이 되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하를 띄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 쪽 한쪽으로 몰려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고 있지 않아요. 이런 물질은 우리가 극성 물질이다. 그래서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봤고요.